반갑습니다.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염색을 하실 거예요. 염색을 할 건데, 흰머리가 거의 한 60%? 6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두피가 조금 또 10월, 11월 때는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두피가, 얇아지는 계절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떡해요? 좀 따가울 수도 있고 가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또 염색하실 때 조금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피카에 있는 올렌시아 염색약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싶습니다. 올렌시아는 순식물성이 7가지가 들어가 있는 아로마 오일이 순식물성이 7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시면 5.1 있죠? 애쉬예요. 5.1에다가 저는 여기 보시면 라벤더 있어요. 얘를 10g 넣었어요. 그러니까 50:5, 그죠? 그래서 산화제는 제가 여기 보시면 볼륨 20볼륨 6%를 1:1로 믹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로 해서 한번 그냥 아무 두피에 아무것도 도포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예. 지금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도포해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포하고요. 총 타임은 그냥 랩핑 안 하고 그냥 자연방 치료해서 제가 35분 둘 거예요. 그리고 한번 또 결과치를 보겠습니다. 자, 두피가 민감하다,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 추천이에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또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향은 꽃향이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극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편안하게 저희가 시술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35분 전체 도포하고요. 35분 자연방치하고 결과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원터치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도포를 했습니다. 자, 35분, 그러니까 자연방치할 거예요. 랩핑 안 하고 앞에만 제가 이렇게 네, 테이핑 처리했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5분 있다가 헹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35분이 지나서 제가 깨끗이 네, 이렇게 물로 헹궜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염색 우리 샴푸가 있어요. 컬러 디펜스 글래머 헤어 샴푸라고 해서 염색 모발 전용 샴푸예요. 거기에 또 이걸로 하다 보면 색상도 장기간 유지가 되고요. 또 모발에 영향도 주고 윤기가 많이 나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우리가 펌을 했을 때 펌에 맞는 샴푸가 따로 있고요. 또 곱슬머리에 필요한 또 샴푸가 있고 또 웨이브에 대한 샴푸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컬러기 때문에 컬러 디펜스 샴푸로 제가 샴푸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이렇게 컨셉 살롱이라면 예, 이렇게 또 맞춰서 쓸 수 있는 샴푸들이 있다면 또 고객님들이 생각하셨을 때도 예, 좀 구별이 되겠죠? 거기 또 고객님들한테 또 저희가 적극 또 추천해서 드릴 수 있는 샴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깨끗이 헹구고요. 또 2차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물로 깨끗이 하고 또 저희 컬러 디펜스 샴푸를 해서 제가 깨끗이 한 다음에 타월로 이렇게 물기를 좀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아르간 케라틴 마스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건조한 모발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모발에 엉키고 이런 데 공급도 되고 부드럽고 또 큐티클층을 정리를 잘 해줘요. 그러니까 큐티클층도 보호를 해주고 내용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한번 제가 또 트리트먼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물기를 약간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도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깨끗이 헹구고 또 마무리한 모습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네. 어때요? 이렇게 멋스럽게 컬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 한번 또 우리 흰머리가 들었는데도 봐야 되겠죠? 어때요? 퍼펙트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 약간 몽환 색깔이죠? 그죠? 애쉬거든요? 애쉬인데 제가 아까 라벤더를 조금 섞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멋진 색깔이 컬러가 나왔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밖에서 못 찍어서 그러는데
이 자연광에서 보면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고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두피가 굉장히 조금 민감하셨었거든요. 근데 우리 올렌시아 염색을 하고 나서 어떤 느낌이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객님, 느낌이, 우리가 지금 오늘 시술을 했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두피가 먼저는 아팠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염색 향은 어떠셨어요? 향 좋았어요. 그래요? 꽃향기 났어요. 하고 네? 냄새는 전혀 안 났어요. 그래요? 네. 자,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건강 염색 이 올렌시아를 한번 또 제가 연출해 봤습니다. 자, 백모에 가깝지만 또 이렇게 연출할 수 있다는 거 또 원장님들이 또 참고하시고 또 많이 활용해 보세요.